아웨. 지금 역트 뼈해장국집에서 역트 밥 먹고 있던데 그거 감자탕 포장해와준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. 그래서 감자탕 포장해서 오면 내 혼자 밥 먹을게. 이거 소룡이 풍 천만 개 받았는데 어디서 나가라는데 이 소룡 씨 말인가. 진짜 천만 개 받았음? 와 좋대네. 오늘 천만 개 터졌어요? 아 버거예요? 킹기우. 어? 야 이게 버거 아니냐? 야 이게 버거 아이가 한 개. 이게 버거 아이가! 니네 좀 열심히 좀 해. 내가 부탁해. 나는 모바일 게임 하잖아. 이번 달에 봐주는 거야? 우리 이번 달만 봐줘. 게임 숙제 못 받고 풍선까지 못 받아. 이 밤에서 널 생각하지 말겠어? 내가 왜 그래 이랬는데. 나 일하기 싫어. 내가 여기 앞에 난 그냥 귀엽고 뚱뚱한 천재로 싶어. 난 여기 이제 잠옷에 걸어서 잠옷 생각에 숟가락을 녹여버릴 테니까 여기 널 생각하지 말겠어? 살펴서 이거 나 먹어. 밥 늦게 먹고 한번 동네라 잘 먹어야 되겠어? 가나 물 좀 가. 나 지금 갈증 너무 나. 지금 커피 운동. 커피? 나 지금 운동하고 와가지고. 100만 원 받아줄까? 아 근데 그런 날 다시 오나 싶기도 하고. 3만 원 보내. 물 또 주는데 왜 3만 원인데? 막 지금 별풍선 몇 개 받는지 아나? 한동 물가 몇 개 받는지 아냐고? 22개 받았어. 1월달 보자고? 됐다. 괜히 그 BJ들끼리 서로 그 자격지심만 느끼고 나는 솔직히 안 느끼지만 나는 진짜 풍선 안 받아도 되거든. 나 저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. 여러분들의 하트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막 씨발 짜증나 나는 왜 안 터져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뭐 쏘려면 봐라 다 시집인다. 나중에 죽는다. 많이 받는 거. 별풍선 많이 받는 사람을 게스트로 초대한다. 형님 잘 먹으신 거? 어 물어. 바람이랑 피주 맞나 이런. 맛있네. 근데 거기 사인 하는 거 같다. 연예인들 사인 많대. 어 이제 그 좀 망하겠네. 몰라 일단은. 어 햄버기. 어 이거. 왜? 이거 남는 거 있나? 어 이거다 어떤 햄버기? 어 이거래. 네. 근데 햄버기. 어. 근데 아침에 나 잘 안 간다며. 대중들이 또 기다리잖아. 야 내 편 중에 니가 잘 안 먹어. 햄버기는 이 말 한마디도 안 나왔는데. 채팅 안 치는 사람들 많다요. 그러나 대중들을 생각하고 그냥 안 하냐. 국회의원 준비하는 거 대중까지 생각하나. 그 가까이서 햄버기 에서 연기할 때 이경영 씨 목소리 낸다니. 오늘은 그래 밥 먹으니까 존나 똑같아갖고. 아니 야 햄버기 왜 아니 옆에서 존나 쪼개네. 그 드라마 ASMR 잘 일어나더라. 잘하지. 이건 내가 특화된 거야. 어. 재밌다. 뭐가 문제야? 스테이크스한테. 아 존나 똑같다. 어, 똑같아. 헤미님 목소리 좋다. 근데 그 이경영씨 건지도 모르고 그냥 느와르 영화 보고 모티브 삼아 했는데 이경영씨가 목소리 똑같고 이제. 오빠도 없나? 자, 우리 소주 없나? 아 소주를 몰래. 나 술 한잔 할까? 더 꺼올래. 어? 콜. 와 니네 진짜 좋다네. 얼굴 개보는데. 뭐가 문제야 쓰는데. 근데 형님 화나 못 하는 스타일입니까? 아니 역대 형 화나 아무도 못 봤네. 화나면 개삐치는 스타일. 아 근데 내가 성질 낼 거면 거의 손절까지. 성질 안 냄 그 이상까지. 근데 남들보다 화나는 상한선이 존나 높은데 화나면 그냥 그 사람은 거의 손절한다 마인드로 욕 존나 시겠지. 내가 좀 비슷한 거 하네. 으윽 터져가지고 이제 말 안 하다가 손잡는 패기까지 넘씨. 맞아 팩. 근데 좀 그런 사람이 부럽다 아님? 솔라이브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. 근데 우리는 눈치를 많이 봐가지고 그게 좋은 건데. 근데 부럽진 않다 그 성격이. 근데 나 부러워. 대차다 애가. 우리는 가오자인데 그런 거 뭐하고 맨날 혼자 족같다고. 네가 존나 혼자 족같아 하지. 뭐야 뭐지? 근데 방금 아 토큰 끈 노래했다. 올라왔는데 다시 당겼어. 그때 20만 원 이벤트 할 거야 분명히. 아이고 20만 원 좀 이르지 않나? 50만 원 찍어야지 그래도. 50만 원 이벤트. 오호 야 3년 뒤에 오구라. 빠그 와 지지네. 이 발라먹는 게 와 땀맛이 이 알지 우거지네. 와 그래도 현미밥 집에 있는 게 참 좋다. 나이트 반. 근데 이것보다 바로 현미밥이라고 있어. 그건 진짜 쌀밥처럼 맛있어. 이태님 왜 맨날 쌀밥 먹는 거 하면? 나 어제 현미밥 먹었는데? 어? 또 어제 공쳤어? 아니 근데 장롱에 현미밥 있어.
근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히바비는 제일 저준 겁니다 사실. 맞지. 왜냐면 히바비 술 최고이 되게 해가지고 여기서 더 먹으면 히바비가 방구 한번 크게 있구나 싶대. 그냥 많이 먹었으니까 방구 나올 거 아이가. 그래서 일부러 그 우리가 안 먹었다 아이가. 히바비도 카드라 아이가. 오빠 저 뭐 실수한 거 없죠? 어 저게 뒤질 거 어떡하면 카드야. 스케치 내가. 내한테 뒤지는 거 말고 안 뒤지니까 걱정하지 마라. 그랬지. 뒤질 것 같다 하더라고. 그래. 진짜 죽겠다. 진짜 힘들었어. 야, 난 우리는 그렇게 뒤질 것 같지 않았는데. 청아가 수치가 심하더라. 아, 속았더라 진짜. 난 소주였으면 더 많이 벌었어 진짜. 그때 솔직히 김기현 토했는데 은상진한테 안 걸렸는데. 아. 내가 토하고 나서 네 토소리를 들은 거 아니니까 나가는 길에 들은 거 아쉽다. 밖에서 돼지 죽는 소리 존나. 아, 그게 바로 방송 프로야 되는데. 근데 그거 알죠? 행복이 찐텐으로 과거 상의하는 거. 어이구 우주람소. 내가 몇 살이야? 15살이야 진짜.